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샤이니 부하가 소속된 SM 세븐 21 빅뱅의 YG 미스 A 2PM 원더걸스의 JYP 3대 대형 GX가 방송 최초로 뭉쳤습니다. 바로 서바이벌 오디션 K-POP 스타의 공동 심사위원으로 합류. 지난 2일 한자리에 모이기도 힘든 YG의 양현석, JYP의 박진영 씨가 출사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. 다음 빅뱅, 또 다음 원더걸스를 진짜 찾기 위해서 하는 거지 100% 노출할 생각이고요.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. 네. 저는 확실히 착한 친구를 좋아하는 거예요. 저는 오디션을 뽑을 때 못되고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. 오디션의 결정판이 될 K-POP 스타는 세계 5개 도시에서 오디션을 진행, 한국지 스타 트레이닝을 거쳐 세계로 진출할 진짜 스타를 발굴할 예정인데요. 바로 그 중심에선 두 남자, 한국 연예계를 움직이는 양대 산맥이자 한류 스타를 키워낸 두 거물 제작자, YG 수장인 양현석 대표,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. 와. 그리고 JYP의 박진영 대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. 최고가 만났네요. 9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두 사람은 그 후 음반 제작자로 변신, 큰 성공을 거두죠. 그들이 만든 아이돌 그룹이 가요계를 점령했고 한류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 됐는데요. 좀처럼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분들이라서 그런지 시작 전부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. 불량 욕심을 내죠. 빈부대로 확 줄였습니다. 줄였습니다. 양파는 생각보다 귀엽죠?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뭔가 막 박진영 연예생이다 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신 거 아시죠? 아닙니다. 예. 네. 특히 양현석 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만이죠? 아, 공중파출하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. 워낙 방송에 대한 긴장 감이 있어가지고 예. 방송 촬영을 좀 안 좋아하는 편인데 예.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다. 두 분이 친하시죠? 네, 형이랑 친해요. 박진영 씨가 옛날에 10대 후반 때 예. 강남역을 방황하고 다닐 때 제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예. 굉장히 오래됐죠. 예. 아. 형이랑 보통 술 마시면 거의 새벽까지 끝없이 네, 재밌게 네. 술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화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대화가 네. 잘 통하는 거예요. 아~ 그래서 되게 친해요. 어렸을 때 놀았던 곳이 다 똑같아요. 둘이서 굉장히 친하시니까요. 네. 우리 애들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런 고민도 혹시 하나요? 고민 많이 하죠. 네. 오늘 처음 밝히는 얘기입니다만 빅뱅 만들 때 예. 그 지대원하고 태양이 있었었고, 잘은 기억 안 납니다만, 제가 그때는, 재범 씨하고 또 누구 한 명이 와서, 제 사무실 와서, 네. 또 둘이 상견례를 한 적이 있었어요. 예. 아. 네. 근데, 결국에는 같이, 유닛은 못하고, 네. 또 바쁘다, 서로 바쁘다 보니까 각자 팀을 만들게 된 거죠. 예. 네. 그러니까 형이 좋은 건, 인간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, 또, 프로듀서로서 너무 감각적이고, 제가 못하는 부분 잘하니까 형이랑 뭐 하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. 양현석 씨도 박진영 씨도 보면은 네. 뭐 부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. 얼굴? 박진영 씨는 그게 가수들하고 친구처럼 잘 어울려요. 예. 그게 저랑 굉장히 틀려요. 저는 동생들이랑 겸상을 안 하거든요. 네. 네. 안 불러주면 약간 형. 저는 오히려 YG 연예인들과 술. 그쵸, 뭐. 아, 박진영 제약이 몰라? 이젠 토크쇼 단골 소재가 된 양현석 씨 성대모사에 대해서는 어떤지 물었습니다. 알아가, 토크가 안 되잖아. 열심히.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어려우니까 예. 방송에 나와서 제 성대모사를 한다는 것 자체에 예. 본인들이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, 아니, 뭐, 싸이나 빅뱅이나 예. 네. 세븐 이런 친구들은 남자들이니까. 예. 저 친구들은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2NE1까지 나와서 제 목소리를 따라하니까 그랬죠. 아, 네, 제가 제 목소리가 독특한가 보구나 라는 네. 생각에 재밌죠 뭐. 네. 저희가 판넬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.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깜짝 제안을 했는데요. 아, 진짜요? 네. 네. 우리 쪽에 오면 어떨까? 오~ 야, 근데 이거 민감해질 수 있는 문제인데 괜찮을까 모르겠어요, 팬들한테. 그러면서 유심히 살펴보죠. 이건 충분히 개인적인 성향이니까. 그러니까 난 절대 보고 있지 않습니다. 예. 저는 니쿤 씨. 니쿤 씨요. 괜찮고요.
해외에서 오셨잖아요. 네. 네, 그 되게 잘생기셨고 귀엽고. 예. 네. 네, 그래서 니쿤 씨 좋아하고요. 네. 예전에 박진영 씨가 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네, 예, 예. 그때부터 저 선혜 씨를 되게 좋게 봤었어요. 어렸을 때. 예. 네. 네. 원더걸스의 선혜 씨를 오래전부터 탐냈더라고요. 그때 너무 이뻐서 예. 저 친구는 내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예. 누굴 보아야 되나. 아, 예.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박진영 씨 얼굴 좀 비밀이 지금. 좋습니까? 네, 얘기하는 거 어때요? 네, 그럼요. 네. 그리고 저는 수지 씨가 수지 씨. 요즘에 눈에 들어오는 멤버라고. 양현석 씨 혹시 저처럼 미스의 삼촌 팬이셨나요? 박진영 씨. 전 압도적으로 한 명이 정확하게 있어요. 테디. 아, 테디. 왜냐면 아, 그래서 연예인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예, 다른 예, 가수들의 예, 음악 작업까지 다 해주시지 않을까. 예, 그래서 그렇죠, 그렇죠. 예, 1등. 예, 맞아요. 맞아요. 그리고요. 두 번째는 태양군. 태양군. 예, 예. 빅뱅의 태양을 그토록 탐내는 이유는 뭘까요? 왜냐면 춤. 네, 저도 네, 너무 좋아하고 네, 춤 노래가 다 네. 굉장히 잘 돼서 같이 작업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. 네. 마지막엔 산다라박 씨. 네, 트웬티원의 맏언니가 뽑혔네요. 다른 여자 연예인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굉장한 독특한 어떤 매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제가 산다라한테 한 얘기가 그러니까 배냥이 화장해서 온 여자예요. 화장해서. 왜요, 왜요? 네, 되게 크게요. 지금 같진 않아요. 제가 몇 년째 봤었는데도 이걸 예쁘고 안 예쁘고 잘 못하고 일단 지금 같지 않다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해요. 독특한 친구예요. 자, 이번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을 맡은 두 사람에게 K-POP 스타의 조건을 들었습니다. K-POP 스타 심사할 때 이제 어떤 점을 가장 중점으로 보셨던 거예요? 사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너무 노래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뽑아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나이랑 상관없이 좀 어리면 어릴수록 좋겠지만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. 예. 시청자분들은 이제 지금 실력을 보시겠지만 그렇죠. 저희는 지금 못하지만 저 그렇죠. 친구 가르치면 정말 늘겠다. 아, 그럼 이 친구를 뽑는 거죠. 그렇죠. 그럼 맞아요. 시청자분들이 볼 땐 아니 훨씬 못했는데 왜 이 친구를 뽑았지. 네, 네, 이런 네. 시청자와의 간극 그게 오히려 또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만약 K-POP 스타에 두 분이 참가를 하셨다면 두 분도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? 만약 한다면 어떤 걸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? 저는 당연히 춤이겠죠. 춤으로? 네, 춤을 가장 부각시켰을 것 같고 예. 노래는 더 연습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얘기를 신사위원한테 어필할 것 같은데요. 네. 저는 하나하나는 뛰어나지 않지만 예.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음악 작사 작곡 제가 했고요. 악기 연주들도 제가 했고요. 노래도 했고 춤도 제가 안무도 짰습니다. 부족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뭐 이런 걸로 어필했을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 네.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. 좋은 가수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이런 신한류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엔터테인먼트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거는 교류입니다. 자동차처럼 수출이 아니라 우리 음악을 들려주고 그들의 음악을 우리가 사랑하고 들어야지 그들의 나라의 음악과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즐겨주시는 거 그게 한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오는 12월 대검을 프로듀서와 이달에 참석하지 못한 고아 씨가 심사위원으로 활약할 서바이벌 오디션 K-POP 스타. 과연 이 거대 오디션 프로를 통해 어떤 차세대 K-POP 스타가 탄생할지 기대하겠습니다.